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1936선, 1950선에서 최근 들어서 좀 막히는 그런 움직임이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는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0.34%의 상승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은 바이오가 좀 힘을 내주고 있죠. 특히 HLB가 13%까지 급등한 그런 상황. 알테오젠 14%의 강세로 바이오주 중심의 지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뭐 테마주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격진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늘은 교육 관련,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상영 팀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팀장님. 코스피는 그 코스피는 그래도 2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러다가 700도 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해의 신고가가 나오고 최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커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없어도 마음으로는 의미를 갖지 않을까요? 예. 근데 너무 쉬지 않고 달리는데요. 이건 또 걱정이에요. 어느 쪽에요? 어떻게 봐야 되죠? 아, 참 오늘 요즘에 고민돼요. 차라리 많이 빠졌을 때 올라올 때는 고민이 없었는데 우리 팀장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못 올라가는 게 문제죠.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코스닥이야 워낙에 이제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지난번에 뭐 한국경제딜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심천지수 나스닥 상승전에 성공, 우리 코스닥도 연초 대비 상승전에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술주, 특히 IT 소재 장비 부품업체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테마에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계속 올라갈까?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은 미래의 가치를, 미래의 주가가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그 미래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적자 보더라도 향후에 어마어마하게 한 방만 있으면 돼 하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고, 그다음에 향후에 뭐 어쩌저쩌 좋아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 뭐 언택이라든지 온라인 기반,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반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인데,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야 계속적으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5% 넘게 급등을 했지만 코스피는 빠졌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올라왔던 애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춤주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리고 있고, 네. 이제 그만큼 손바뀜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계속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세. 주가 지수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횡보, 오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한번 구분해. 우리가 중소형주가 지금 강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대형주는 모든. 근데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몇몇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는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그런 미국도 세상.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뭐 판기업들이 판기업들이 끌어올라가는 세상. 예. 근데 예. 문제는 판기업들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견고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이번에도요. 예. 코로나 피해,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정부나 연준이 유동성을 풀었어요. 네. 근데 이 자금들 중에 일부가 이제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고, 근데 이 자금들이 뭘 사냐면 판기업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 피해로부터 한 발 물러선 기업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영향을 받더라도 영향력이 좀 제한되는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커져 있는 그 싹 분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이후에 그 세상이 바뀔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들 네. 대부분 다 판기업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 네. 센터 관련된 종목들 그쪽으로만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가 부담스럽긴 하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IT 버블 때 생각해 보시면 네. IT 버블 때 2년 후에 얘네들의 주가를 기업 이익을 끌어와서 아 그래 12개월 포워드 다 필요 없고 24개월 포워드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전체적 24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이 지금보다도 뭐 한 5배, 10배 올라갈 거야. 급증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로 바뀌면서 IT가 어마어마하게 개방이 되면서 실적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폭풍처럼 올라갔잖아요. 네, 네. IT에 I자만 붙어도 막 폭등했던. 테크장만 붙어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봤더니 뭐 이상한 그 기업들인데 뭐 그렇게 폭등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네.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에 정보가 빠르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그런 흐름은 아닌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 시장은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피해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시장의 언론들은 미국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임시 해고 일시적으로 해고한 비율이 78.3%. 네. 그러니까 경제 재개가 되면 얘네들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제대로 될 거다. 그게 이제 강보합권 상승 네, 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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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했어요. 일부 매물 나오고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국제 효과가 튀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투자 심리 좋아지면서 확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징은 뭐였냐면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일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로 못 올랐어요. 오히려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차별화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바뀐 네.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관심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도 좀 사실 놓고 보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게 네.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실업률이 올라간 거 이게 실업률이 14.7% 올라갔는데 시장 예상치가 16%보다 낮으니까 훨씬 좋네 라고 하는데 고용 참여율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들은 실업률이 안 들어갑니다. 네. 구직 포기율이 60%예요. 이거는 그때 팀장님이 얼마 정도로 62%. 62%. 이거 62%인데 네. 60%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네. 이거는 심각한 수치예요.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실업률은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직장을 구할 그런 거 없어 라고 한 게 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거기다가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슬펐던 건 뭐였냐면 네. 그 평균임금 그 원래 전월 대비 보통 0.2% 0.3% 살살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월 대비 4.7% 그것도 많이 떨어졌네. 아니 올라간 거죠. 올라간 폭등한 거예요? 거죠. 폭등한 거예요.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왜? 그러네. 예.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해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층만 남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슬픈 거죠. 네. 이번 고용 보고서가.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78.3%의 임시해고가 있으니까 경제 재개가 되면 곧바로 다 들어올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고용과 같은 경우는 고정 지출은 급격하 빨리 이제 없앤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
그 금융위기 때나 과거에 위기 때 보면 실업률이 급증을 했다가 서서히 낮아지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일부에서 네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일시 해고자 숫자 중에 한 40, 50% 정도는 연구 해고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은 일시 해고지만 나중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보잉이라든지 많은 그 회사 CEO나 이런 쪽에서 그 경제 정상화는 한 2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팀장님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2년이 걸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항공 네. 쪽이고 그다음에 네. 여행 쪽이고 소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필수적인 고용이야 금방 재개가 되면 바로 유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 몇 백만 명. 근데 그 뒤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비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수비가 둔화된다는 뜻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 그건 우리나라 수출 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영향 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시장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그쵸? 회복의 속도가 정말 빠를 것이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건가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6개월 후에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네. 받아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선행지표거든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리고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예요. 그래서 그 괴리감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시장이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할 여지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거나 이런지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좁은 박스권에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당분간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전전주부터도 계속 그렇긴 그 하죠. 일부가 좀 유입되고는 있었는데 그러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난주와 달라진 것은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